국방준비개혁이라고 보도된 그 보도자료가 한 23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그것을 읽다 보니까 제주 입장에서는 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예. 해양상륙전력 확보를 위한 경항공 확보사업,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예.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금 강정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당시 국방부 해군이 밝혔던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똑 해상 분쟁의 억제를 위해서 해군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이게 당시에 국방부 해군의 명분이었거든요. 대양해군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모함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의 역사는 좀 오래되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방중위계획, 그 해상력의 전투력을 증가하는 국방중위계획의 예. 발표, 그리고 국방정문기자의 공공기지와 관련된 발언. 물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노파심 그리고 예. 우려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뭔가 빠지면 섭섭한 이야기 하나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하다가 원희룡 지사 이야기 하나 했어요. 역시 사생패는 뭐 네, 얘기를 해야죠. 뭐 제가 이 코너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간 원희룡으로. 지금의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괜히 쓸데없이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는 발언이고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을 불필요한 논쟁을 예.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물론 이제 원영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 자신의 말에 걸맞는 정책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결국 많은 도민들로부터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예. 그러한 어떤 인정을 통해서 더 큰 무대로 도약하게 된 이게 예. 결국은 정신이 걸어야 될 순리가 아닌가 싶은데 예.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 평론가 김동연 박사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위 때문에 좀 지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만 지친 게 아니라 예. 듣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하루하루 지내 시간이 굉장히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예. 36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불볕더위란 말이 그냥 새삼스럽네요. 그럼 좀 시원한 뉴스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뉴스는 좀 시원한가요? 글쎄요, 우리 뭐 제주 지역 현안 문제는 많지요. 그래서 예. 오늘 뭐 방송 매주 이 시간만 되면 늘 고민이 예.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방송을 할까 이게 늘 고민인데 예. 이런저런 뉴스들을 뒤적뒤적거려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좀 놓치고 간 뉴스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놓치고 간 뉴스요? 네, 근데 좀 주목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예. 8월 10일이요. 국방부가 20일, 25일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예. 10일.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뉴스를 좀 챙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5년 뒤에 병장 월급이 한 96만 3천으로 올라간다. 예, 예. 뭐 제초와 청소 일반 사병이 하던 일들은 이제 민간인이 하게 된다. 뭐 이런 뉴스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예. 이제 남성분들은 자기가 군대 다녔을 때 월급과 비교하면서 96만 5천이라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예. 이 국방 중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의 국방의 정책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특히 이 국방 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기 계획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국방부 밝히는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핵심은 병력 자원이 줄어들잖아요. 예.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점점점 아이가 출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병력 자원에서 군사력 최첨단의 군사력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지금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인가가 관점인데 국방부도 중기계획에서 기술집약형 군대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이런 정도야 우리가 예측 가능하겠죠. 그런데 국방중기계획이라고 보도된 그 보도자료를 보면 한 23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그것을 읽다 보니까 제주 입장에서는 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예. 해양상륙전력 확보를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예. 만들겠다는 건데요. 2021년부터 3만 톤급의 경항모를 건조하겠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 등의 이착륙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해양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해역에 신속하게 파견하고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좀 수행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항모함뿐만 아니라 6,000톤급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그리고 4,000톤급의 잠수함 건조 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전력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대전제가 바로 해상 교통로 보 또는 분쟁 예상 지역의 분쟁 억제 또 재난 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명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읽다가 제가 강정의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강정 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당시 국방부 해군이 밝혔던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똑 해상 분쟁의 억제를 위해서 해군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 강정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이게 당시에 국방부 해군의 명분이었거든요. 대양 해군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는 이런 소위 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민주정부 시절에 해군 국방 예산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보 진영은 대표적으로 안보 이슈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약점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에 비해서 안보 이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의 국방비 지적이 굉장히 보수 정권보다 더 많이 증액되고 납니다. 아이러니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정세를 보면 일단 중국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 지역, 싱가포르 열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의 중국 군용기의 침범. 올해도 한 올해 3월에도 한 35분 정도 무단 진입한 사례가 있고요. 2019년에도 한 30차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많은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해상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가장 최전선은 바로 제주의 남방 지역, 동남방 지역의 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면서 중국의 고립 정책을 펴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의 이 미일 안보 조약의 강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한국이 미국의 이런 전략 구조 속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해군의 해군력 유지를 위해서 해상 분쟁을 막기 위한 이런 경항모 지적 등 국방비 증액이 제주 지역에서는 조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경항모 하니까 이게 또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공모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중에서 이제 좀 작은 것들,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정도가 가능한. 원래 이제 그 제가 밀떡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제 항공모함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의 역사는 좀 오래되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모 제작과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동남방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정보기획을 좀 보다 보니까 마침 이 즈음에 중앙 언론 한 국방 전문 기자가 이 관련해서 분석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제주도에 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투기가 출격하더라도 동중국해 대만 부근이나 더 먼 곳에서는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국방중계기획, 그 해상력의 전투력을 증가하는 국방중계기획의 발표 그리고 국방정문기자의 공군기지와 관련된 발언. 물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노파심 그리고 우려로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런 우려와 노파심이 글쎄요. 강정 해군기지에서 보는 것처럼 우려로만 그치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우리가 좀 더 좀 촉각을 기울여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군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군에선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 오래도록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 번도 그 얘기를 갖다 정부 차원에서 한 적은 없었고 물론 이제 지금 제2공항 성산에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이 군공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나오는 종합적인 얘기들 또 국방 관련된 중기 계획을 봤을 때 제주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데 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라는 변수가 생길 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 문제가 단순하게 항공, 그러니까 이 육지와의 연륙 교통이라고 하는 것에 것 그리고 예. 공항 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만 예.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 언제든지 예. 국가 안보라는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만약에 예. 그런 변수가 작용한다고 한다면 국가안보 이슈의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가 말하는 것처럼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공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 과연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주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예.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예. 제주 지역의 이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예. 주민들의 결정 이런 분들이 존중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국가 안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게 강정 해군 기지의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예. 국방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짚고 가는 그런 좀 해안이 예. 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 기상청과 관련해서 레이더, 기상청 네. 레이더와 관련해서 잠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뭐 방송에서 언급은 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군공항이라든가 제2공항과 연계시켜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예. 물론 기상청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런 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명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와 책무는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하시는 예. 조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동안 이제 투명성이 좀 적다 보니까 부족했다 네. 보니까 이런 의심들까지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 뭐 이 이야기하고 다 끝내실 건 아니죠. 네. 뭔가 빠지면 섭섭한 이야기 하나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하다가 원희룡 지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까. 역시 제, 사생패는 뭐 네, 얘기를 해야죠. 뭐 예. 제가 이 코너 이름을 좀 바꾸겠습니다. 주간 원희룡으로. 근데 이제 뭐냐면 예. 도지사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원희룡 도지사께서 퇴근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뭘 서울에 계시면 못 들으시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예. 관심의 차원이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희룡 지사가 페이스북에 육지부의 홍수 피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게 있어요.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는 보수 진보 여야가 따로 없다. 코로나19처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 예. 이런 얘기를 쓰셨거든요. 다 맞는 말 같은데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죠.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모든 정부가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어떤 정치적 선입견, 편견 갖지 말고 어느 정권에서 일했던지 따지지 말고 최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 이게 원희룡 지사의 페이스북의 문구입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좀 옳은 이야기지만 이 대통령이었다면 하는 가정. 예, 예. 그러니까 정치를 우리가 흔히 말의 예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뭐 생각하신 뭐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연설로 대중의 예, 예.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말의 예술인데 근데 이제 이 정치에서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건 대단히 불필요한 법칙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일 예, 예. 뿐이죠. 물론 야인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는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지금 원희룡 도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왕적 도지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제주도지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결국 도민에게 위임된 권한인데 이걸 예. 엄중하게 좀 행사하는 것. 이것도 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상대가 있고 예.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라고 네. 하는 것은 결국은 원희룡 도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말이고요. 예, 예.
꿈만 꿔도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의 현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괜히 쓸데없이 긁어부스럼을 일으키는 발언이고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을 불필요한 논쟁을 예. 일으킬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원희룡 도지사가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에 집중하기보다는 예. 광역단체장 좀 현재 제주 도지사로서의 예. 저 자신의 정치적 무게에 걸맞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런 정책적 실천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김 박사님의 말씀이 좀 네. 불편하실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질문을 네. 드리자면. 내가 김동연 박사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다. 네? 왜냐하면은 뭐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그 최선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 정도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같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인데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 물론 이제 원희룡 지사를 예. 지지하신 분들은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인의 메시지가 예. 서로 다른 진영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그것을 빌미로 서로 공격의 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적절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꿀 예. 큰 꿈을 꾸시는 분들이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했던 분들만 안고 예. 가시진 않을 거고 지금까지 원희룡 도지사에게 대해서 비판적 메시지를 예. 던졌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분들도 나중에는 대권 과도에 가면 품고 가실 생각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게 아마 많은 대다수 도민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좀 역전했다라는 그 보도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지지율 상승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성공한 곳에 속한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럴 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가장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 지금 제주지역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뭐 최근에 뭐 서늘리 이장 문제, 아, 동물 예. 테마파크라든지 네. 특히 개발 사업과 관련 개발 문제 관련해서 원희룡 도지사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과 공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예. 그게 말에만 그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도 물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린다만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 예. 도지사로서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 자신의 말에 걸맞는 정책적인 실천이 필요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결국 많은 도민들로부터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예. 그러한 어떤 인정을 통해서 더 큰 무대로 도약하게 된 이게 예. 결국은 정치인이 걸어야 될 순리가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런 순리를 거스르지는 않겠죠. 뭐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런 우려 차원에서 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걱정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원희룡 도지사 좋아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뭐 지금 원희룡 지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중앙 언론을 통해서 좀 네, 이야기가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그 정치적인 네. 인물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도정도 놓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 원희룡 지사의 약속이었었고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계속 해오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의 말로 했던 것으로 네.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